성주 월드컵 볼링 경기장입니다. 전국 어린이 꿈나무 볼링 대회에서 이제 결승에 진출한 임유경 선수와 김서진 선수의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임유경 선수는 이제 최윤수 선수를 누르고 결승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김서진 선수는 예선 1위를 차지한 이아름 선수를 누르고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지금 몸이 좀 풀렸을 것 같은데요, 선수들이? 그렇죠. 네. 공교롭게도 또 예선 1, 2위 선수들이 다 결승 진출을 못하고 3, 4위 선수들끼리 네. 결승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면 왼쪽에 이제 김서진 선수가 예선 4위로, 그리고 임유경 선수가 예선 3위로 준결승전 진출을 했고, 준결승전을 통과한 두 선수가 결승전 우승을 놓고 격돌을 하겠습니다. 자, 임유경 선수 김해 영훈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서진 선수가 소개가 됩니다. 김서진 선수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포일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김수림 코치의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준결승전에서 사실 임유경 선수도 김서진 선수도 본인의 100% 기량을 다 발휘하지는 못했는데, 경기의 변수라는 것이 이제 그 경기장의 상황이라든가 오늘 또 TV로 전국에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이 두 선수에게는 처음이거든요. 예. TV 중계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위치가 되고 그러거든요. 네. 네. 이제 앞서서 준결승전에서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결승전에서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유경 선수입니다. 올해 나이 13살. 영훈초등학교 6학년 첫 번째 프레임 10번 핀은 쓰러졌고 9핀 쓰러뜨렸습니다. 그래도 준결승전 때와는 얼굴 표정이 조금 그래도 밝아졌죠? 네. 네. 많이 긴장이 풀린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내인 상태에서는 두껍게 공략이 돼야 스트라이크를 기록한다는 걸 이미 선수들이 알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두껍게 공략하다 보니까 스페어가 지금 3번 핀 남았습니다. 네. 남아있던 3번 핀 스페어 임유경 처리했습니다. 임유경 선수가 경상남도 교육청 대회에서 이제 1위를 차지를 했던 기록도 있고요. 이어서 네. 김서진 선수의 1프레임 투구.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이제 그 공, 좀 가벼운 공을 사용하고 있죠. 네. 개인의 최고 점수는 195점. 1프레임 스트라이크. 네. 자, 1프레임에서 김서진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김수린 코치도 활짝 웃는데 아주 멋쩍은 듯한 그런 모습의 김서진. 예, 준결승전 경기보다 좀 더 스윙이 더 아주 힘차게 이루어졌어요. 네. 네. 1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이제 2프레임 투구했습니다. 두 개의 핀이 남습니다. 1번, 3번 핀이 남았습니다. 김서진 선수는 경기도 볼링협회장배 개인전 3위를 했던 것이 개인전 가장 최고 좋은 성적이죠. 네. 교육관배에서는 또 개인전 2위를 기록한 것도 있네요. 네. 교육관배에서는 또 준우승을 했었군요. 김서진 스페어 처리. 네. 스트라이크는 아니라 하더라도 초반 프레임에서의 이 스페어 처리가 선수들에게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김서진 선수 두 번째 경기에서는 첫 번째 준결승 경기에서는 스페어 미스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예, 아주 스페어까지 잘 처리하고 아주 결승전답게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임유경 이 프레임 투구했습니다. 좋아요. 하나의 핀이 남았습니다. 네, 아주 구력 1년 된 선수답지 않게 아주 차분하게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예선 3게임의 합계 점수가 이제 525점. 볼링 구력은 이제 1년 임유경 선수입니다. 스페어. 네. 임유경
네,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선수입니다. 오히려 결승전이면은 더 선수들이 긴장을 할 텐데 오히려 준결승전 경기 때보다 표정들이 다 밝아요. 그래요. 한번 이제 그 경험을 네. 하고 나니까 조금은 편안해진 상태에서의 그렇다면 실력이 나올 수 있죠. 네.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프레임. 스트라이크. 예. 결승전에서 와요. 첫 스트라이크를 3프레임에서 기록하는 임유경 선수입니다. 자, 아 이제는 내 느낌이 왔다는 표정이에요. 네, 임유경. 이제 예, 내인 상황 파악도 어느 정도 됐고요. 네, 본인들이 이제 재기량만 발휘하면은 네. 예, 좋은 기록을 또 점수를 기록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3프레임에서 예.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임유경 카메라에도 인사를 할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김서진. 투구 이후에 그 공이 지금 왼쪽으로 좀 쏠려 갔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공이 이제 가벼우니까 이제 스트라이크 포켓팅을 할 때 두껍게 포켓팅이 돼야 스트라이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본인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두껍게 공략하다 보니까 좀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1프레임은 스트라이크. 자 지금 세 번째 프레임 네. 스페어 오픈 프레임이 3프레임에서 나왔습니다. 이 결승전 뭐 다른 경기도 그렇지만 이제 오픈 프레임을 누가 덜 남겨야 되느냐 네. 여기에 싸움일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실수를 줄여야 네. 되는데요. 아마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경기를 풀어나가기는 좀 힘들 거예요. 지금 뭐 TV 중계에 또 뒤에 관중들이 네. 많다 보니까 네, 선수들이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김서진 7번과 10번 가장 아주 그 안 좋은 상황에 네. 공이 남았습니다. 스페어하기 굉장히 네. 어려운 네, 스페어가 남아서 사실 뭐 7번과 10번 핀의 그 스페어 처리는 뭐 묘기에 가까운 그런 상황 아니면 네, 맞습니다. 네. 자 결국은 네. 7번 쪽을 선택을 해서 자 오픈 프레임이 지금 연속해서 남는 김서진인데요. 3프레임과 4프레임에서 오픈 프레임을 기록하는 김서진. 초반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네. 네, 계속 좀 실투를 하고 있어요. 임유경 선수는 3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잡았고요. 네, 좋아요. 아, 네. 핀 액션이 7번 핀을 쓰러뜨리진 못했습니다. 하나의 핀을 남깁니다. 예, 투구할 때마다 아주 완벽하게 정확한 그 투구 자세를 유지하면서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저 7번 핀도 어렵지 않게 스페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좋아요. 예. 임유경 스페어 처리. 여전히 앞서가는 임유경 선수입니다. 4프레임까지 지금 87대 65. 이제 임유경 선수가 6프레임 투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장 155cm. 김해 영훈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예. 좋아요. 조금 엄지가 좀 빠르다 생각했는데 네, 예, 좀 더 들어갔어야 네. 되는데 네. 자, 본인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회전을 줄 때의 어떤 그런 본인의 그 루틴대로 지금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로테이션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투구가 됐어야 되는데 조금 타이밍이 좀 빠른 바람에 예. 정확한 그 타이밍을 못 잡고 투구가 됐어요. 네, 네 이후에 스페어 임유경. 임유경 선수의 오프레임 스페어 처리. 이제 김서진 네. 선수는 추격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트라이크가 필요할 때가 됐어요. 네.
김서진 선수가 준결승전에서는 6프레임 때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는데 지금 5프레임에서 지금 네 개의 핀을 남겨놓는 김서진. 레인 컨디션을 아무래도 이제 성인들이 살피는 것과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살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좀 있죠. 예, 근데 뭐 레인 컨디션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된다 해도 지금 이제 구력 1년의 선수들이다 보니까 컨트롤이 잘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네. 방향으로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7번 핀이 남는데 이렇게 되면은 연속 두 프레임 연속 이제 오픈 프레임이 되죠. 네. 김서진. 그러면은 약 한 30점 정도가 뒤지게 차이가 되는데요. 나죠. 네. 네. 그러면 104대 74가 되는 건데요. 김서진 선수의 6프레임 투구합니다. 네, 과감하게 두 개의 핀 남았습니다. 8핀 쓰러뜨린 김서진. 뭐 저희가 준결승전 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 따라서 이제 볼링장 갔다가 이 볼링의 매력에 빠진 김서진 네. 선수입니다. 아주 좋은 친구를 둔 것 같아요. 김서진 스페어 네 좋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기회가 김서진 선수에게 물론 이제 이미경 선수의 경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뭐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네. 근데 뭐 지금 그 경기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좀 경기력에서 좀 차이는 좀 있거든요. 이미경 선수가 네. 좀 유리하게 되는 것은 맞죠. 3, 4, 5프레임에서 김서진 선수는 오픈 프레임을 네. 했으니까요. 이미경. 9핀을 쓰러뜨렸습니다.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선수이고 예, 사실은 이런 그 큰 경기일 때 선수들이 투구할 때 투구 자세가 잘 안 나오는 네. 경우가 많은데 아주 정확하게 투구 자세를 유지하면서 투구를 하고 있어요. 이미경 예. 스페어. 그 좋은 자세, 아주 기본기가 탄탄한 자세가 그 성장의 원동력이 되죠? 그렇죠. 예. 아주 발전 가능성을 가장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죠. 이미경 선수는 공해수 코치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고요. 김동규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또 지원도 받고 있는 김해 영훈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이미경 선수의 7번째 프레임 스트라이크! 네. 야, 3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지금 7프레임 스트라이크! 오늘 결승전 2개의 스트라이크를 잡는 이미경 선수입니다. 사실 뭐 여자 어린이 선수들이다 보니까 스트라이크 을 칠 수 있는 확률은 좀 많이 떨어지지만 그 남아있는 스페어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데 그렇죠. 이미경 선수는 아주 뭐 진짜 기량이 아주 아주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아주 출중한 거로 지금 생각이 되네요. 김서진 네. 스트라이크. 그렇죠. 야, 김서진 예. 선수 7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이제 맞불 작전입니다. 네. 이제는 뭐 네. 승부를 걸어야 되죠. 그렇죠. 네. 김서진 선수로서는 추격하기 위해서는 스트라이크가 필요합니다. 1프레임 이후에 7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는 김서진. 스트라이크 이후에 네. 아주 그 미소 띈 모습이 참 김서진 선수의 또 매력이군요. 5학년에 재학 중인 김서진. 이제 8번째 프레임. 네. 하나의 핀을 남겨둡니다. 이 전국대회 출전은 이번이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김서진 스페어. 준결승전에서도 네. 김서진 선수가 그 스페어 처리 능력이 좋았거든요. 네. 아마 3, 4, 5프레임, 3프레임 연속 그 오픈프레임 됐던 것은 아무래도 좀 긴장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아직도 뭐 5학년이고 또 이제 뭐 발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뭐 계속 뭐 조급하게 생각 안 하고 그러면, 계속 네. 예, 지금 지도를 잘 받고 있다면은 좋은 선수로 성장할 거로 예상합니다. 아, 이민경 선수. 자, 이민경 선수가 7번과 10번 핀 가장 난이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데요. 네, 무리해서는 안 되겠죠. 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7번 핀과 10번 핀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보통 지도자들이 조언을 네. 하게 되나요? 사실은 그 기성 선수들도 그 스프링 메이드 하기 굉장히 제일 어려운 스페어거든요. 그렇죠. 네. 자, 7번 핀 네. 처리. 무리하지 않았고 이미경 이제 9프레임, 10프레임 두 프레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8프레임까지는 162대 141 앞서고 있는 임유경 선수입니다. 어린이 꿈나무 대회 여자부 결승전입니다. 예선 라운드에서는 3위로 준결에 진출했었던 임유경 결승전 9프레임 좋아요. 스트라이크. 네. 이 스트라이크는 네. 승기를 잡죠. 그로 예. 완전히 이 경기를 지배하는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네. 결승전에서 세 번째 스트라이크를 잡는 임유경. 3프레임, 7프레임, 지금 9프레임. 그러면 이제 192점이 돼요. 승결 여유가 생긴 표정이죠. 네, 김서진 선수가 만약에 9프레임, 10프레임을 다 스트라이크를 기록한다면 201점을 기록할 수 있는데요. 60점이 되니까. 네. 김서진. 프레임. 네. 아, 네, 김서진 선수가 4개의 핀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뭐 네.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죠. 네. 네. 본인의 모습을 끝까지 좋은 모습으로 기록될 수 있게끔 마무리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출전하는 이 전국 대회를 통해서 김서진 선수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김서진 네. 스페어. 아, 좋아요. 멋진 네. 스페어입니다. 아주 깔끔했네요. 네, 네 하트까지. 네. 팬 서비스도 아주 네. 좋은 선수네요. 네. 이제는 뭐 사실 네. 그 10프레임에서 그 스트라이크가 된다 하더라도 점수 차는 이제 크기 때문에 김서진. 예, 지금 김서진 선수는 뭐 승패와 관계없이 그래요? 네. 네. 예. 아주 최대한 노래 본인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네. 김수린 코치에게 하트로 선물을 줬습니다. 김서진 본인의 마지막 10프레임 네. 스트라이크. 네. 아주 깔끔하게 네. 마무리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30점 추가되면서 187 김수린 코치가 꼭 안아줬네요. 김서진 선수. 아주 웃는 모습이 아주 참 예쁜 우리 김서진 선수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임유경 선수의 마지막 10프레임의 투구입니다. 예, 챔피언샷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임유경. 좋아요. 네. 자, 본인의 우승자로서의 어떤 마지막 투구에서의 스트라이크. 네. 인상적인데요. 임유경 우승입니다. 네. 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다 두 선수가 다 노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임유경 선수와 김서진 선수의 결승전. 임유경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 임유경 선수의 어떤 그 마지막 10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는 아주 본인 스스로도 환호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예, 아주 그 완벽한 또 스트라이크를 또 만들어냈거든요. 네. 네. 아주 좋은 모습으로 챔피언 자리에 등극하는 임유경 선수입니다. 네.
2023년 한국 실업 볼링 연맹 회장기 전국 실업 볼링 대회에서 어린이 꿈나무 대회 여자부 결승전 경기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이미경 선수가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미경 선수가 이제 황윤화 한국 실업 볼링 연맹 회장과 함께 이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승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상주 월드컵 볼링 경기장입니다.